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진짜 중요해요. 네. 예약을 하셨어. 보통 이렇게 직접 방문 그냥 예약도 없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약을 하시고 오시거든요. 그럼 시간 약속을 하셔. 날짜랑 딱 30분 냉표? 제가 사정생각 못 가요. 안 되지. 그럼 그 선생님은 뭐가 돼, 그 시간에?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런 시간과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. 두 번째, 또 이 안에 이제 오셨어. 오셨는데 너 한번 봐봐. 나를 얼마나 보나. 그리고 분명히 점사는 보는데 맞아요, 그 내용이. 근데 아니다, 숨기시는 분. 그건 절대 안 되죠. 저희가 신명해서 신령님전에서 하심이 나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? 끝이 안 좋죠. 신령님들을 우롱하는 거지. 그런 에티켓은 안 돼요. 그리고 또 하나, 저희도 하나의 직업이에요. 점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맞게 봐줬다, 옳은 공수를 줬다, 점사를 봐줬다 하면 홍어를 해주세요. 저희는 상담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봐요. 내가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, 하지만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옳은 공수를 주거든요. 정말 속 시원한 점사를 원하시고 속 시원한 해답을 원하시면 속마음을 내려놓으세요.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세요. 마음의 문을. 그래야지 옳은 판단도 생기고 옳은 해결도 생기고 옳은 해결 방법을 받아서 가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점집에 왔을 때는 좀 복장도 좀 이런... 진짜 맨발로 오시는 분 있어요. 그리고 반바지 띡 입고.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반바지 슬리퍼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, 뭐 자다 오셔서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. 하지만 양말을 좀 신어주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뭐 반바지를 입더라도 예의상 에티켓은, 식당을 가도 그렇잖아요 솔직히. 그런 거와 오셨을 때 절대 제발 부탁인데, 이건 제가 저도 경험을 한 거거든요. 술 드시고 오지 말고. 아,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? 오세요. 지금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험을 해본 건데, 어리신 분들 특히 산부인과 갔다 오신 분들, 안 좋은 일로. 그런 분들은 에티켓이에요. 진짜 에티켓. 그게 저희가 말하는 피부정이거든요.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 신당이나 법당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. 바로.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법당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신령님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시면 정말 저희한테 안 좋거든요. 그런 분들은 조금 텀을 주시고 시간을, 기간을 두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 에티켓에서 말씀해 주셨는데, 좀 모범 손님은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저는 가장 행복할 때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.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예법을 아시는 분들은 인사를 꼭 하고 들어오세요. 그분 너무 좋아.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합장을 하시고 신령전이 계시니까 반절 정도, 묵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. 그러면 신령님들이 더 신나서 더 좋은 말씀도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 손님분들한테 한 말씀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이 신의 길을 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사람이에요. 그 마음이 강하지만 못합니다. 약하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을 다 느끼거든요. 근데 저희를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지 마시고 저희 신당이나 법당의 선생님들하고 찾아봐서 상담을 원하셔서 오셨잖아요. 마음을 풀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그러면 더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.